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문화의 대부분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 미술, 음악 모든 것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런 하나님의 사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개해서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듣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큰 미션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 열심으로 교회를 모였다고요?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실제로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어마어마한 이런 박해자, 핍박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몽땅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대상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드러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길 위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여 내가 누구를 당신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도 잡으러 가지 않느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강력한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보니 이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빛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옛날에는 저놈이 미쳤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다니 영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잡혀서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다밥이 되면서 장자가 흘러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저것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이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싶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껍질이 벗겨져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어떤 이익도 없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져 죽고 굶주리고 참수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외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저런 죽일 놈, 저런 죽일 놈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 이 세상은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자의 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당연하게 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오늘 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공휴일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죽어도 나도 그렇게 부활할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날 모여서 잡혀 죽더라도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이날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아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전부 다 갖다 대보아도 성경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헛되보아도 사도 바울은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갖다 보아도 비교해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법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회의원 매선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온다고 보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순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기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어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자랑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쓰레기만큼밖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그런 말할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면 되는데 몇십조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도 9시 유수를 보는데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가면은 이탈리아도 나오고 스페인도 나오고 포르투갈도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서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배에 200명이나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전부 다 죽고 16명만 살았다는데 그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유럽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유럽에 가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 한 6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9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조금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이후로 그의 삶도 소망도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나는 뭐 많이 공부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옛날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좋아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재미로 남들한테 그런 거 이야기하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건세를 누리는 재미로 그런 재미로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잠시 꿀물 몇 방울 먹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에 그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는 달려간다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달려가는 거야. 믿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마시고 이야기하고 어를 자랑하고 좋은 학력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살았는데 믿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보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아무리 자기 자랑만 해도 그 결과는 멸망이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 내 주먹을 믿으라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바로 배였습니다. 배.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일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다 썩을 똥 같은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일을 생각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처럼 보이는데 참된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민근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신민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민근은 하늘에 있다.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오, 우리의 신민근은 하늘에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영어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신민근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렵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은 나의 신민근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뜨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삼정에서 만나서 선생님 많이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은혜 집사님, 오늘 아버님도 여기 오셨는데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천국에서. 천국에. 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만약에 세상에 떠난다면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천국이요.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걱정하지 않는 게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뭐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든 아프가니스탄에 가든 이라크에 가든 어디에서든 거기서 눈을 감아서 뜨면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3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국방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36조라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다 영세민들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것은 가능성 1%지만은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많은 돈을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1%의 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이 땅을 떠날 확률이 100%입니다. 이 땅을 떠날 확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들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집안째 사는데도 가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도 보고 차 한 대 사는데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사고 하는데 100% 땅을 떠나는 우리 사람이 인간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 건가? 어디서 눈을 뜨게 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지 참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본성이 그걸 거부한다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야지만은 인간은 어디에 던져놓아도 아프리카 밀림에 던져놓아도 일본에 던져놔도 미국에 던져놔도 한국에 던져놔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다 합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쥐나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아무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왜 인간만 그렇게 할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해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혼이 살고 싶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전쟁터까지 갔다 오셨는데 뭐 큰 죄는 없겠지요? 많습니다. 아니, 광수 경찰서에 이거 고발해야 되겠구만. 우리 김수건 집사님도 죄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미안해서. 할 게 많습니다. 네. 우리 병희 씨도 죄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런 죄가 있군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제주 그 지검장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른 면에서는 깨끗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비참하게 돼. 몇몇 국회의원들도 다른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은 몇 가지 비리 때문에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나는 이 모습에서는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말하지만은
불구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을 다 갖다 대면 우리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 안 해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지 발로 전부 다 지옥 갈 거라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나니까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러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던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머리가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지만은 얼마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신민은 하늘에 있다 그들 외치면서 주님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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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목이 잘려서 떨어지는데도 그 입에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화를 가지고 인간의 우매함을 깨우쳤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다 나무를 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또 들어오면 으악! 사다가 뛰어나온 거예요. 으악!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가보니까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에. 절벽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죽겠고 그리고 뒤에는 사다가 또 타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에 측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는 굴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야! 어? 측는 굴을 막 타고 그럼 밑에 가려고 보니까 밑에는 이따만한 구릉이야. 입을 쫙 풀고 내려오면 내려오나 잡아먹으려고 기다렸는 거예요. 위에는 사자가 있고 측는 굴을 타고 밑에는 구릉이가 있고 어떻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거기서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뭐가 똑 떨어지는 거야. 똑 떨어져. 먹어보니까 석청이에요, 석청. 바위에서 나는 꿀이 막 떨어져. 그래서 그 꿀물 바람도 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잊어버리게 돼. 그런데 그 위에 쥐가 두 마리를 쥐가 흰쥐와 까만쥐가 나와가지고 이게 줄을 메고 있는 그 줄을 흰쥐가 와가지고 사가사가 또 흰쥐가 오는 까만쥐가 와가지고 사가사가 흰쥐가 오다 사가사가 까만쥐가 사가사가 그런데도 이 사람은 꿀을 먹는다고 줄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흰쥐와 까만쥐는 세월입니다. 세월. 밤낮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은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면서도 그 꿀맛 때문에 나의 죽음이 나의 멸망이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꿀물에 취해서 세상 배 위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운명이 어딨냐? 오늘 죽음 어디서 눈을 뜨게 됐냐?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꿀물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이런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신민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신민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